그 호흡은 저희 나름대로는 나만의 생각인가?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늘 화기애애했고요. 저는 늘 기분이 좋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이랑 촬영하고 있을 때는 예. 뭐 장난도 많이 치고, 네, 연기 얘기도 많이 하고, 연기를 하면서도 호흡은 상당히 괜찮았다고, 예,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선배님들, 일단 같이 호흡한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많이 배웠고, 특히 명계남 선배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던 것 아우, 같아요. 예. 네, 지금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 배우분들이 그 키가 크세요. 근데 제가 예. 그렇게 막 작은 편은 아닌데, 그래서 그 고개가 엄청 아팠다는 거 빼고는, 아. 네, 진짜 너무 부러웠습니다. 그 서로 누가 더 작다 싸우는 거예요. 누가 더 크다가 아니고, 네, 그런 장면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고요. 네, 그리고 또 우리 골목대장이라 불리는 서부와 친구들 이렇게 다 있거든요, 저쪽에. 근데 예. 그분들하고 호흡할 때도 너무너무 재밌었고, 항상 열심히 하려고 같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최장신 박선호 씨, 네, 얘기해 주세요. 네,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큰 키에 속하는데 우재영이랑 촬영할 때는 좀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.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2m 가까이 닿아야 된다고. 네. 근데 저도 아무래도 이 젊은 배우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드라마 속에서도 극 안에서도 성장을 그렸다면 촬영 현장에서도 성장을 그렸던 것 같아요. 좀 저희들끼리 놀듯이 부딪히면서 의견 내고 촬영하고 이랬던 것들이 저한테는 좀 배울 점도 많았고 느낀 점도 많았고 소희 같은 경우는 좀 나이도 어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인데 제가 네, 이 아이의 그 통통 튀는 매력과 그런 것들을 많이 옆에서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. 우재영 같은 경우는 연장자인데 좀 저희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줘서 저희가 편하게끔 좀 분위기 메이커를 많이 해줘서 네. 감사하다고 네,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